2월 9일 금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어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미국인 교수가 증언에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했던 아들의 조지 워싱턴 대학 온라인 시험을 도와준 혐의, 이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을 안 한다며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는데요. 그러나 주식 백지 신탁이나 처분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활동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잡아뒀으나 못 쓴 돈, 즉 불용액이 4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에 견주어 볼 때 3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56조 넘게 덜 거쳤지요? 어쨌든 그렇게 모자라게 거둔 돈마저도 제때에 제대로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이 때문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통화정책을 펼 때 운신의 폭이 좁으면 정부가 그만큼 팍팍 지출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무능한 정권입니다. 게다가 최악의 세수 펑크를 내오겠다며 10조 조금 못되게 환율 안정자금까지 끌어다 쓴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고에 남은 돈은 3조가 못되고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라고 합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요. A4용지 1614쪽 분량의 판결문을 동아일보가 입수한 모양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부정한 수단이나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었다는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이 일단 항소했는데요. 자, 그런데 불법 합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반합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동원하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말 세 마리 등을 뇌물로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다수 대법관의 결론인데요. 그러나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소수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이 된 조희대 대법관의 이름도 있습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잘 보여야 승진하는 것은 불문이지만 상식이지요. 대통령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사과 언급을 안 했던 KBS 특별대담 때문에 국민의힘의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관건은 설 명절 밥상 여론인데요. 이 대담을 기점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론은 계속 악화돼 4월 총선 막판까지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을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의 시장과 경호당에서 대통령이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고 혼이 났다라면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초미의 관심이었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사과 여부나 준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 그리고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를 묻지 않고 거꾸로 파우치니,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사건을 축소해서 표현한 KBS 박장범 기자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긴급 대의원 회의에서 참석한 대의원 170명 가운데 130명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비대위를 갖춰서 집단행동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파업에 들어갈 조짐인데요. 대형 병원 5곳 중에 4곳이 파업에 동조한 전공의들까지 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필수 의료 현장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 전공의들의 집단 색사수리 금지명령에 이어서 의사면허 취소로도 대응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